평균적으로 자는 거 아니냐고? 아, 평균적으로 자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근데 사실 잠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잠이 많이 필요해. 안 그러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다음날에. 좀비 달리는 거 보고 우리 집주인이 기겁한다고? 아, 나는 근데 좀비 진짜 좋아하거든, 좀비물? 근데 한번 좀비물 이상한 걸본 다음에 약간 정 떨어졌어, 좀비한테.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 아는 사람 있어, 혹시?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 나 그거부터 시작했거든, 좀비물. 그때부터 좀비물 정말 좋아했는데, 부산행 딱 보고, 이게 좀비물이지. 워킹데드 봤을 때는 일단 너무 끔찍해가지고, 워킹데드는 아빠랑 같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러고, 아기 때 약간 보고 있었는데, 워킹데드는 조금 징그러웠고, 부산행이 딱내 수준에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이상한 막 코미디, 혼뚜리 하잉, 안전해? 약간 코미디 좀비 이런 거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재미 쓰레기고, 약간 좀비한테 정 떨어지는 거야. 너무 재미없고. 배그 하다가 왔다고? 혹시 내 알람 보고 왔나? 혹시? 그래서 그때부터 별로 좀비 막 보고 싶지도 않아. 재미없고. 킹덤 나왔다고 좀비라고 해도, 인기 많은 좀비물이라고 해도 딱히 보고 싶지도 않고. 분홍색, 드디어 어울리는 색을 찾았군요. 혼술이 어제 됐잖아, 열혈. 안 어울린다고? 아니,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한테 맞는 색깔이야. 딱 나도 혼술 빨간색. 기묘한 이야기? 아, 다 봤지. 난 기묘한 이야기에서 어느 편 제일 좋아하는지도 말할 수 있어. 시즌 2가 난 제일 좋았고, 시즌 2에서도 특별하게 좋아하는 편은 맨 마지막 편에 무도회에서 이렇게 추면서 둘이 뽀뽀하는 장면이 있는데, 키스인가 뽀뽀인가 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아, 그 편. 너도? 그거 알지? 나도 그 장면이 제일 좋아, 시즌 2에. 그 장면이 제일, 네, 좋았습니다. 그거 보고 울 뻔했다고? 나는 요즘 막 영화나 드라마 보고 우는 거는 없어. 예전에는 진짜 많이 울었는데. 종이의 집이야?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갑자기 막 스페인어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고 그냥 껐어요. 그거 맞지? 스페인어 나오는 거. 소시지 하윙, 소시지 하윙. 뭐야, 소시지. 여러분, 저 머리 잘랐어요. 나 머리 잘랐어, 어때? 나 머리 잘랐는데, 어때? 나 머리 자른 거, 어때? 1mm 잘랐냐고? 아니, 숱을 엄청 쳤어. 숱 미치도록 많이 쳤어. 완전 가볍고, 완전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전에 은수랑 춤 엄청 췄어요. 질방하세요, 오스이마님. 감사합니다. 그전엔 덕이었나봐요. 아니, 원래 별로, 아니, 별로 기장은 하나도 그거 안 하고, 그냥 숱이랑 다듬기만 해달라고 했어, 더러운 거. 근데 진짜 숱 엄청 많이 쳤거든? 막, 숱 진짜 엄청 많이 쳤는데, 이 정도예요. 머리 숱이면 머리 감기 편해진다고? 모르겠어. 아직 안 해봐서. 나 이렇게 긴 머리 커트한 거 처음이야. 다 제가 커트했어요, 여태까지. 한 3년, 4년. 나 진짜 처음이야. 4년 동안 내가 혼자 커트했는데 처음으로 가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했거든? 13,000원.
근데 한 7분? 6분 잘랐나? 13,000원. 내가 공짜로 해주는데 왜돈 주고 하냐고? 망할까봐. 소생지한테 근데 가가지고 받으려면 소생지가 부산이니까. 응? 소생지가 공짜로 해줘도 부산까지 가려면. 쿠팡에서 에어팟 15만원인데? 내일도. 그거 해야겠다. 쿠팡에서 에어팟 2세대? 쩐다. 역시 전순우. 아주 빨라. 쿠팡. 나 지금 에어팟 사고 싶어가지고, 에어팟 사려고. 왜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난 유선이니까, 손에 들고 이러고 음악을 즐길 수 없잖아. 여기 한손 들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뭐 들고 있고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후드에다가 넣었어. 후드에다가 이렇게 넣었어.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다시 꺼낼 일이 생겨가지고, 핸드폰을 꺼낼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꺼낸 거야. 뭔지 알아요? 내가 이,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에어팟 사고 싶다고 생각한 건데, 봐봐. 여기에 후드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 근데, 요렇게 넣었어. 그러다가 핸드폰이 꺼낼 일이 생겨서 이렇게 꺼냈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퉁 떨어지면서 여기서 꺼내준 거야. 그래서 뭐야? 뭐야? 이러고 다시 이렇게 끈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끼고 진짜 바보짓 했어요. 띠용 했어요. 쿠팡에다가 쳐봐야지. 에어팟 2 15만 1230원. 유선 충전 모델. 아 근데 무선 충전 모델이랑 유선 충전 모델이랑 뭐가 틀린 건지 알려줄 사람, 알려줄 사람. 오늘 방송 늦게 켰네. 왜냐면 사실 부부의 세계에 다시 봤거든. 걔 의미 없다고? 진짜 의미 없어? 그럼 왜 이렇게 3만 원이나 더 비싼 거야? 이유. 헐, 소생지 에어팟 프로 써? 우와. 글을 안 읽어. 미안, 나 지금 이거 보느라. 나 이거 사고 싶단 말이지. 헐, 그럼 나 유선 충전 쓸래. 여기에 단점이 있대. 단점 한번 볼게요. 안 들어가진다. 하여튼. 줄 서서 샀다고? 우와. 아, 은수도 근데 자꾸 에어팟 거리는데 내가 은수야 언니 에어팟 살 거야 오늘 이랬는데 은수가 나도 사고 싶다 이래가지고 네가 돈 벌어서 사 이래서 그래 사 언니 사 그래서 알겠어 언니 살 거야 고마워 그랬어. 나는 이거 지금 살 거야. 두개 사줄까? 아, 내가 미쳤냐? 이런 거에 은수한테 저는 너무 말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은수는 약간 사람 마음을 좀잘 다루는 것 같아. 내가 항상 그걸 느껴.
쌀빵 앱 깔아야지. 하나 사서 한 짝씩 주자고? 어, 좋다. 나랑 같이 길 걸어갈 때, 너 하나 들어. 은수도 아이폰이잖아. 응. 여태 은수가 나와서 받은품 2분의 1이면 은수 살수 있지 않냐고? 응, 못 사요. 은수 못 삽니다. 제가 근데 돈을 줬는데도, 내가 돈꽤 많이 줬거든? 응, 꽤 많이 줬어. 30만 원을 줬어. 근데 다 어디다 날려먹고, 어디다 날려먹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날려먹지, 쟤는? 은수 알뜰하지 않아. 쟤는 약간 막 사. 막 여태까지 사고 싶었던 거. 여러분,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30만 원 엄청 많은.